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제 친구 일이에요. 제 친구의 일인데 친구? 뭐 아니요. 네. 일단은 뭐 그 뭐야 여자친구가 잘 만났어요. 너무 사랑했어서. 근데 이제 친구가 혹시 D.O.C 노래 들어보셨어요? D.O.C 노래 알죠? 아, 뭐 제목이 뭔? 이하는 미안해, 뭐 그거 아시죠? 미안해, 네. 그것처럼 된 거예요. 대박, 진짜? 네, 진짜로. 그래서? 그래갖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너를 걸린 거지. 대박. 걸렸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전화 와서 막 하소연 하길래 네가 가고 싶은 점집 한번 가. 이랬어요, 내가. 점집을 왜 가? 이제 친구한테, 와, 점집을 그런 걸로 왜 가?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그 남자 뛰는 부적이 있대더라. 남자 뛰는 뭐, 비방이 있대더라. 에이, 그러고서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이 새끼 좀 보여주려고. 남자 뛰는 비방도 있고, 여자 뛰는 비방도 있는데, 솔직히 있잖아. 요즘에 바람 피는 남자, 또 있지만 안 피는 남자도 있지.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눈으로 직접 걸리던가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미안해 이러지. 심증만 가지고는 요즘 사람들이 오리발 내밀어. 그쵸. 그래서 여자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하다가 점집에 많이 와. 이 사람 여자 있어요? 바람 펴요? 바람기는 있어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네. 바람기 잡는 비방이나 여자 떼는 비방, 남자 떼는 비방은 100%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하나 얘기를 해줄게. 옆부터 내려오는 비방이기는 한데 말꼬리 털을 남자 고무줄 팬티에 같이 엮어서 그 팬티를 입히면 남자한테 붙어있는 여자가 떼진다는 그런 비방도 있고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비방은 엄청 많다 그랬잖아. 말꼬리 털 자르러 제주도 가는 거 아니야 다들? 나 그래가지고 전번에 제주도 갈 때 말꼬리 100마 그거 그래서 얻어온 거야. 100마? 나보고 직업이 뭐니 해. 저 무당인데요 그랬더니 말꼬리를 줬어. 그래갖고 내가 그 꼬리를 얻어가지고 아버지 저 제주도 갔는데 이거 얻어왔다고 이랬더니 이거 엄청 귀한 거래. 근데 이거 어디다 써요? 이랬어. 그랬더니 그거 바람기 잡는 데 쓰는 거야. 남자 고무줄 팬티에 말꼬리 엮어가지고 그거 팬티 입히면 남자한테 있던 여자도 떨어진대.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일반인들이 하면 진짜 처방전 없이 약사 먹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런 비방도 무당이나 부작용이 있구나. 그치. 효과가 없는 거지. 부작용이 아니고. 아니 약사는 약사한테. 그럼 약사는 약사한테 하듯이 비방은 무당한테. 그런 게 있는데 예.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데 예. 이 사람이 바람 피는 거 같고 그럴 때도 하는 비방도 있어. 그래서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누군지는 몰랐지만 뭐 15일 정도 후에 그 여자가 몰랐던 여자야. 근데 비방을 했는데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게 된 거지. 걸리고. 그래서 잡은 경우도 있어. 그래서 뭐 가슴앓이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비방이든 뭐든 써서 혼낼 사람은 혼내고 아니면 저 깨끗이 정리를 하던가 내깔려 두던가. 근데 타고난 바람기는 어쩔 수는 없는데 비방으로 자꾸 눌러가면서 데리고 가야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래. 전국에는 말꼬리 다 잘리는 거 아니야? 말꼬리? 네. 그러니까 근데 요즘 남자들이 또 고무줄 팬티 입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아닌 젊은 사람들도 많잖아. 네. 그래서 비방은 여러 가지야. 엄남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복숭아씨도 필요하고 부적도 필요하고. 근데 일반인이 부적은 못 쓰잖아. 남자 떼는 부적, 여자 떼는 부적.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도 많고. 네. 뭐 복숭아 나무까지는 귀신을 쫓거나 관자나 이런 거에도 괜찮다라고는 하는데 남녀를 떼는 비방에서도 쓸 경우가 있고 지푸라기로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야. 그래서 김 사장님 바람 나면 내가 비방할 거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요. 네.